집행해 나가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관련은 대통령 외빈을 제외하고는 답변을 취재하는 것이 관례고 원내대표의 연설은 예의적으로 명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충남 보령서촌 출신 비핵화당 김태우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예비츠키와 애니얼 치콜레스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국제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 내주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선관위, 언론까지 자악합니다. 둘째, 출전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 변경입니다. 합의 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구성은 의회 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조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헌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연석을 차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유를 내가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연설을 하면서 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올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엔 위선과 뻔뻔함이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는 분인데 왜 그 과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키를 하고 계십니까? 이 공수시가 지난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직접 검정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같은 시장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 불법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표했던지 미국 CNN이 문 대통령 침묵해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저 성인지 감수성이 내 편에 따라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뭐 젠더 감수성을 뭐 부르짖던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또 이튼백 앞장섰던 민주당 여성들이고 안면불수가 침묵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성 인재 감수성은 우파에만 작동을 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추미님께서도 과거 당대표 시절 성범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데. 예. 2019년도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폐륜적 스캔들로 한나라당 문화와 직결된 문제가 한나라당 폐안과 무관치 않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거 말씀 논리라면 민주당 아니죠. 오거도 박원순 사건도 민주당의 문화와 또 폐안과 무관치 않다고 되겠습니까? 아,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고 지금은 뭐 지금 선거나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선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당원의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등천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 민주당이 공정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진행했습니다. 지금 당대표는 과거 지사이고 현재는 제가 국무총리입니다. 그 두 시장님의 성추행 사태로 보궐선거 게 국민 열세 얼마 들어가신지 총리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성당이 주게가요 1031억원, 서울 764억원, 부담 26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입구에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정당에 대해 그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하는 이 법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이제 보궐선거를 유발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을 저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상대 정당에 대해서도 호응을 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15년 전 일인데 지난 15년 동안에 어느 정당 법을 실천한 정당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자마자 피수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이 경찰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 전달된 거 이거 이거 아닙니까? 저도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진원지가 경찰이라든지 정부 쪽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에서 봤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총리님께서 특별히 마시고 지시를 하시라고 총리님께서 하시죠. 네, 이 문제는 이제 현재 뭐 수사도 하고 고발도 이루어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직접 그걸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유출권 저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법대로 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박원순의 이 성추행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조 부인했다는 점에서 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에요. 그리고 초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순리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또 누군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에 경찰을 파견한 거 아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하긴 법적 근거가 제가 그 자금 그런 걸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 파견된 사람이 아예 기소실 주문해서 기소에 끌고 하고 또 심지어 설렁탕 배달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런 게 무슨 협력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총리님께서요. 그래서 어떻게 현지 경찰이 그렇게 품위를 손상하는지를 확인하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지 못했다니까요. 총리님 백선엽 장군님 빈소에 주문 다녀오셨죠? 예. 그런데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도 애도성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주문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을 보내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백장군을 국영웅이라고 서울 현충원을 모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백장군님은 이제 양면성이 있죠. 그러나 6.25 전쟁 때 공을 세우고 국가에 충성을 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공은 공대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 중요한 자리에도 대통령께서는 직접 조문을 하시지 않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관례입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은 조인이 백장군이 안장된 바로 다음 본처에서 백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게 저 기록에 뒤통수를 때렸어요.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거 무슨 근거라고 합니까? 아, 당연히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 국가보훈처가 규정이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법과 제도 얘기하면서 법과 제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해보십시오. 손님 들어가시면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셨죠? 네. 민주당의 일상이 성폭력, 성희롱 맞서 싸우는 여러분이 편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당대표 하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으로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한 다섯 건 정도가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경찰 수사 중인 상태이고 검찰 단계로 넘어와서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요? 여기죠. 이 권력형 성범죄가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자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박시장 기자들부터 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들이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2차 가해자들한테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김장관.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의 이 사건 관련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에도 공부가 있다는 질문. 이 장관께서는 수시를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는 수시를 쉽게 바꾸는 편이야. 국민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장관께서 추석 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아마 그때 민주당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 올렸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당론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병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하는 것 따여가지고 검찰총장 뭐 겁박하시던데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이십니까? 예. 질문이 겁박이라면 사실과 다르고요. 정당한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원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법무자가 수사 지휘권 폐지하는 법을 내고 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때는 24년 전으로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관례적으로 상례적으로 늘 지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말없이 따랐던 그것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떤 추미애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극히 외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깨든가
또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한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부장 대리와 수사 전문단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추 장관이 발의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무, 서른 의원도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 앞장서고 있던데 조건 잡으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내 편 수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치고 맞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때는 삼당 야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고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바로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검찰총장님의 임기부장으로 했고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4년 대전무지일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습니까? 수사검사, 기소단 검사 다 내쫓아서 겁먹은 검찰의 공수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취임하다가 울산시장 선거 이 청와대 공작사건이 수사검사, 기소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어요.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저는 전제 사실이 틀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좌천시켰잖아요. 잠깐 말이 맞아.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다시 말면 다시 하세요. 제대로 된 질문 내요. 다시 말면 거야. 질문 제대로 해.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래서 조족조, 추미애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족족, 이런 말이 한가에서 회가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했던 것은 이미 언론 보도에 적나라하게 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장관님은 지금 공정과 정의 이런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일련의 행태를 보면. 질문이 부끄럽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저는 법관 출신으로 수명 법관 이런 건 낯설지 않는 법률 용어이고요. 법률 용어 사전에 있는 단어이고요. 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장관님이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아니 장관님 발언 자료 말이야. 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라고 해. 왜 지금 그런 말 하시는데.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제가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면은 그렇게 한 2시간 뒤에 날라질 리가 없어요. 최강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옮겼다고 하는 시각은 제가 법무부에 장관 지시니 공개하라 하는 시간과 무려 2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파돼서 갔겠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정도의 그 전파는 그 사이에 저의 글이 이미 이 한 수만 개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뭐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뭔 아이디어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하는 국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가버린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정의요? 그러면 왜 저 탈핵 수사를 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야 하고 탈핵 수사를 했겠어요? 우리 보세요. 이 수용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 사용되는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률 용어 자체에 있다니까. 아니 내 말 듣지 마시라고. 공정, 평등, 정의 등 국민들께 바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번 내려가시고 하도록하겠소. 들어가요, 들어가. 대형님, 대표 위원님,